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검찰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정부 복지 혜택 새 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It's remarkable what this administration is up to. It's insidious beyond words, and California will have none of it. 만약 이번 새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주보다 이민자들의 분포가 높고 저소득층의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I can boil down to four words what it took President Trump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837 pages to say. They don't like immigrants. They don't like them if they're documented or undocumented.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정부 복지 혜택 새 규정안은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정부 복지를 1년 이상 이용할 경우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킨다는 내용으로 이 이민 정책은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2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시도 시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